이건 고기 맛이 일품이죠. 근데 고기 고를 때뭐 보십니까? 그 마블링이 좋은 고기 많이 찾는데 이 마블링이 사실은 몸에 그다지 좋지 않다고 하죠. 예, 입안에서 살살 넘어가게 만드는 게 사실은 몸에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건데요. 글쎄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지방이 적은 고기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구를 준비했습니다. 등심, 안심, 양지, 사태. 입맛대로 골라 먹는 소고기. 이제는 소고기도 저지방으로 골라 먹는다. 건강과 입맛을 동시에 챙기는 저지방 소고기. 유구의 매력을 찾아 떠나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광장. 뜨거운 햇볕,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유구 등심. 입맛 당기는 냄새에 군침을 삼켜가며 차례를 기다립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또 다른 줄. 그런데 이곳에 준비된 것은 고기가 아닌 빵? 유부가 들어갔다 그러는데 처음 먹어보기도 하고 뭐 맛도 기대되고 해서 먹어보러 왔어요. 두툼한 유부를 넣은 햄버거. 미리 준비한 1,000개의 햄버거가 금세 동이나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9일은 유구데이. 우리나라 유구의 주산지인 경기도 안성에서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유구 시식과 함께 여러 가지 이벤트로 휴일을 맞아 안성을 찾은 가족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뭐 기후나 물이라든가 이런 뭐 온도 같은 게 축산하기에 상당히 좋은 이런 도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잘 혼합을 해서 축산농가에 많은 지원을 다시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기를 목적으로 사육되는 얼룩소 수소인 유구. 한우와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고 등급 심사 또한 한우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도축 원령이 낮아 한우보다 사육 비용이 적게 들어 한우의 6, 70%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어린 소라 고기에 지방이 적고 육질이 연한 것이 장점입니다. 이 유구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한우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환경에서 키워진 국내산 전문 고기소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품질은 보장하면서 가격은 한우의 3분의 2 가격으로 경제적인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방 성분이 적은 저지방 웰빙 소고기 유구. 건강을 생각한다면 고기를 고를 때도 저지방을 따져야 합니다. 아까 먹어보니까 맛이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한번 더 장만해 보려고 구입 좀 해봤어요. 아직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맛있을 것 같아서 기대되네요. 사람들이 고기를 고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블링은 하얀 포화 지방으로 콜레스테롤의 주범이 될수 있습니다.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먹게 될 경우에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올라가면서 동맥경화와 같은 상당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유구는 상대적으로 마블링이 적기 때문에 이런 고지혈증과 같은 몸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효과가 적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나고 자라 가격, 맛, 신선도 3박자를 모두 갖춘 우리 유구. 저지방 웰빙 소고기 육으로 건강한 식탁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고 날씨가 점점 후텁지근해서 아침에 옷 고를 때